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그런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오늘 정치를 청원을 하는 날인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다 그리 말려드는 그런 지금 정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이 올 거라고는 검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저희도 원래 생각을 안 했고 본인들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가 시작되기 될 무렵에 다른 당을 예방을 했는데 우리 당을 예방을 안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좀 끝나고 예방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아마 판단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본인들도 수습을 해야 되고 정부도 수습을 해야 되고 당도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을 이런 엄중한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이따 대화할 토론할 때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